충북도가 당초 예산 대비 3,824억 원 증가한 6조 5,43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는 이번 예산을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 지원과 도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무상급식비와 소방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등 17개 사업도 이번 추경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미크론 확산세와 방역 강화 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른 2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에 나선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1차 관문인 후보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개최 후보도시는 충청권과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가 뽑혔으며 오는 10월 9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역시 지난달 21일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과기부가 오는 8월까지 본 예타를 진행하고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2,600억 원을 투입,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첨단 패키징 기술 혁신센터가 구축됩니다. 이처럼 올해 초 충북 최대 현안 사업 2개가 잇따라 1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여세를 몰아 K-뷰티 클러스터도 성사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K-뷰티 클러스터는 이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뷰티 클러스터를 유치해 청주, 오송과 오창을 화장품 뷰티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 청주 K-뷰티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유치와 함께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공모 전까지 관련 부처에 오송, 오창이 최적지임을 부각하고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올 한해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이 많은 만큼 최대한 노력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충북도가 서청주 나들목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는 2024년 12월 운영을 목표로 1,325억 원을 투입해 서청주 나들목 유휴 부지에 발전 용량 19.8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 발전 시설은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충북도는 연료전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충북의 전력 자립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충북도가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2 괴산 세계 유기동 산업 엑스포 제3차 행정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엑스포 관람객 유치 방안과 관람객 숙박시설 활용 방안, 입장권 판매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개최하는 엑스포로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각 부서와 조직위원회가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7일간 괴산군 유기농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주시가 공사립 유치원 급식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달 학교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존 초중고 특수학교 70곳에 지원하던 친환경 농산물을 올해는 유치원 43곳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 상영할 영화를 공모합니다. 영화제 집행위는 음악을 주요 소재로 한 모든 장르의 영화를 4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상영작으로 선정돼 오는 8월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청주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를 확대합니다. 시는 올해 농촌 100여 개 마을, 8천여 가구에 휴대전화나 다시 듣기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달 사항을 들을 수 있는 가정용 무선 수신기를 설치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영동군이 다음 달까지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업부산물에 대해 소각이 아닌 파쇄 후 비료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파쇄를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